다음 소식입니다. 대구에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덮쳐 3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. 차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습니다. 심우영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이 인도를 덮칩니다. 건물과 충돌하며 박살난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춥니다. 길을 걷던 주민은 차량 파편에 맞고 쓰러졌는데 차에서 내린 남성은 땅에 주저앉더니 슬며시 일어나 도주합니다. 건물이 다 부서져 있고 차도 거의 완전 뭐 전파되다시피 했어요. 그런데 사람이 에어백이 다 터져갖고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. 대구 신천동에서 난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가로수는 반쯤 찢겼고 상가 유리창과 건물 외벽은 폭격을 맞은 듯 산산 조각났습니다. 도주 후 병원에서 잡힌 남성은 10대 고등학생. 무면허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뒷좌석에 있던 차량 소유주 역시 무면허의 만취 상태로 둘 다 운전 사실을 발뺌했습니다. 음주 운전 현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형사 감식을 통해 갖고 운전자를 특별하도록.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.